자, 98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취소의 상대방이죠. 취소는 누구한테 오는 거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의 상대방이거든요. 98페이지요. 9번.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 오해로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구나.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았죠. 아,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그것을 정에게 매도하였다. 을이 병에게 팔고 병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정에게 팔았죠. 그 다음에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아는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리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갑이 취소하고자 하는 매매 계약은 요 갑과 을 간의 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항상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라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고. 다만 요 을에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해봤자 돌려받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래도 아무튼 취소 상대방은 뭐죠? 을입니다. 항상 이 문제 보면 갑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분일 것 같죠? 왠지. 10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들인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한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인데 조금 시험 범위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갑이 뭡니까? 미성년자인데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죠? 동의를 받지 못했죠. 자, 틀린 걸 쳤습니다. 1번.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취소하였다죠. 병이 요 매매 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모았어요? 취소했죠. 물론 병 법정대리는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고요. 다음 중 틀린 걸 쳤습니다.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하고는 뭐죠? 거래를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2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따라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맞나요? 맞죠. 자, 을이 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은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 벌려줍니까?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갑이 을에게 반환하면 되는데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가 되는 거죠? 소비된 거죠.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지급했다, 이런 것처럼 건전하게 사용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요? 현존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왜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하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이죠. 일단 법정 추인 사유가 밑에서 이렇게 쭉 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뭘 수 없습니까? 추행일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번.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뭘 수 없어요? 추행일 수 없어. 누가 사기친 거죠? 갑이 사기친 겁니다.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곳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물론 사기친 놈이 서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뭘 수 없어요? 추행일 수는 없겠죠. 4번.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원인이 종료된 후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이행을 한 거죠? 추행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도했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취소를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수의 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 토지를 대금 5천만 원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해 주었다.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뭐 웃어요. 뭐 간단한 거잖아요. 을과 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정당하게 뭐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병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 훈지 전인지 따지지 않아요.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제는 해제 전과 후를 따지지만 취소는 뭐예요? 취소 전인지 후인지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요 매매계약을 한 후 매매계약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고 따라서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이때 을은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 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길풍이지 그냥 일반적인 사례인 거예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갑에게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맞죠? 2번. 을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맞나요? 자, 시술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되겠죠?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3번. 을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뒤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병이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에 달려있다. 왜요?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4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갑에게 1억 원의 금원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취소라고 나서 지금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 손해 할 때 이 손해는 이행이익 배상이겠어요? 실뢰이익 배상이겠어요? 에이, 또 참 이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손해 배상은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뢰이익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니까 자꾸 실뢰이익이 원칙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체결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뭐죠? 파기한 경우.
요 두 가지만 뭐예요? 실뢰익 배상이고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뭐예요? 이행익 배상이에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손해이기 때문에 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죠. 왜요? 의료병한테 얼마예요? 1억 5천에 팔아서 1억 원을 벌었으니까. 5번 을이 매매계약이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면 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3번 갑의 을과 그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측량의 다툼이 생겨 위토지 인접한 갑의 A토지 부분에 위매매계약에 제약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에 판례했다 그럴 때 타당한 거죠. 자,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근데 만약에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A토지 부분은 매매계약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A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위 A토지 부분은 매매계약에서 제외됐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A토지 부분이 제외됐다는 말은 A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1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뭘 찾는 거죠? 법정 주인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이행을 청구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이행 청구한 거죠? 을. 상대방이. 따라 이건 뭐가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주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넘어서가지고 15번이죠.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주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 주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 거죠. 우리 민법은요 숫자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숫자 앞에 말을 바꿔요. 또 10년은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거죠. 따라서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X. 그래서 1번과 2번은 X는 좀 치사하죠. 2번, 3번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은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 선전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이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데 법정대리는 제한이 없죠. 4번 법정대리의 추이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죠? 법정 주인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을 본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이죠. 무효인 가등기
유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로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으니까 1번이 답이죠. 나머지 것들 2번, 3번, 4번.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이건 무권 대리는 아니에요. 그죠? 타인 소유 매매죠. 그렇지만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랬고, 5번 무용의 추인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1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무효인 행위,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예요. 본다기 때문에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1번은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법은 추정간주가 참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은 잘 안 쳐요. 잘 안 치는데 잘 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뭐죠? 기억해 두고 그죠? 추정이 아니라 뭐죠? 본다 간주라는 거. 2번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허위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3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뭐죠? 3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폭력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까? 4번도 뭐죠? 답이 될 수는 없죠. 5번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했다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는 지면은 X가 되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이제는 옳지 않은 거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법정대리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이 먼저 X가 되고요.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상대방은 취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죠.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물론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미성년자하고 매매계약했으면 똥 밟은 거잖아요. 아, 이래 들어. 그럼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취소는 못해요. 뭔 할 수 있어요? 철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는 할 수 있지만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작년도 문제죠. 3번 볼까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렇게 수업했겠죠. 그죠? 근데도 틀려. 그러면 뭐 환장하겠어요. 뭐 방법이 없어. 참. 이제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그럼 제가 민법 총칙을 끝낸다 그랬죠. 그죠?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물권법 총론 다 끝내고요. 총론 다 끝내죠. 그죠? 다 끝내야 되고 다 끝내고 점유권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물권법 총론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권법 총론까지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돼요.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150페이지까지.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죠. 자, 일단 우리가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요.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1번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2원, 3번 상속의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어음의 배서, 어음의 배서도 뭐죠?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간 계약의 추인,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도 지문으로 참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는 표시가 돼야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 표시가 아니니까. 1번은 너무나 당연히 맞는 건데 은근히 잘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되고요. 3번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생출이나 생계를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죠. 4번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5번 자 기억나시나요?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언제 갚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27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10월 20일쯤 전화해가지고 야 27일 날 돈 준비되니? 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이딴 전화하려면 하지도 마이 지지배라고 방방 뜨길래 을이 그렇게 바빠? 10월 30일에 시험 본다고? 그러면 시험 보면 갚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시험 보는 날이 됐는데 막상 갑이 생각해보니까 봐봤자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요?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런 얘기예요. 을의 말대로 시험 보면 갚고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요 시험 보면이라는 것은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안 봐도 갚아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시험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10월 27일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 기간을 뭐요? 연기해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거니까 조건이 아니라 뭐요?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1번. 아, 2번. 아니, 3번. 3번이구나. 아, 4번이구나. 아, 5번, 5번. 5번. 아, 다 보네. 5번. 아, 그럴 수도 있죠. 5번. 아, 그렇게 크게 웃으죠. 5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도 시험을 안 봤을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인 거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은근히 잘 됩니다. 이렇게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민망하잖아요. 3번. 조건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민법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웃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꾸 민법은 어렵다, 환장하네, 어렵다, 이러면 답을 선택을 못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것에 마술 걸리는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3번이 답인 것 같아도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답을 이상으로 선택을 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어려워 죽겠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다고 생각하시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경직되면 안 돼. 막 자꾸 막 두뇌가 경직이 돼가지고 막 움츠달성 못하고 막 저 인간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 사고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야 뭐죠? 이게 극복이 됩니다. 자꾸 막 뭔가 더 있을지 몰라 심오한 것이 이러면 뭐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건 저는 영어를 제가 참 못해요. 영어를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시험 보는 영어는 잘했어요. 시험 보는 영어는 잘했는데 문제는 그 영어에 대해서 제가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직돼 있는 거예요. 제 사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 그러니까 그냥 책이 나오는 건 마치는데 그러니까 좀 달라지면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영어도 뭐죠? 쉽고 쉽게 재미있게 했으면, 이렇게 막 책 같은 거 외우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이게 잘 틀려요. 3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아,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이제 뭐 우리가 다 껌인데. 근데 또 웃긴 얘기 드릴까요?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영어에 대해서 뭐랄까요? 두려움 뭐 막 누가 영어를 물어보면 막 그냥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알레르기 그죠? 일종의 뭐죠? 알러지 반응 막 거부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제처하고 저하고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나 봐요. 홍콩을 놀러 갔어요. 둘이서 홍콩을.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첫날 숙박은 정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부터 숙박을 안 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숙박을 정해놓으면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의무가 돼가지고 이 자유가 없어. 그냥 우리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둘이서 이제 홍콩을 예약을 하고 물론 첫날 밤만 예약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설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 춘절. 그래가지고 와 저는 설 때 갔는데 그렇게 중국 사람이 많을 줄 몰라서 막 그냥 빠글빠글빠글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줄 서서 막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날 자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잔대에다가 연장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툴툴툴 걸어가는데 뭐 이제 노숙해야 될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하철역에서 잡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호텔이 있더라, 호텔이.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갔는데 호텔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방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운터에가 방 있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중국 놈이 자기한테 사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원래 3박 4일을 예약을 했대요. 했는데 하룻밤밖에 안 자가지고 2박 7일 환불해 달라는데 이 사람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틀치를 자기한테 사라는 거예요. 그건 웃긴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떠나는데 이틀치를 자기한테 사래요. 그럼 이틀치를 자기 사면 반값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직원 옆에 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뻥쳐가지고 해서, 셋이 막 이렇게 하다 결국 뭐냐면, 제가 그 호텔 측에다가 보증금을 걸고, 제가 얘한테 방을 이틀치를 사고, 들어가가지고 뭐죠? 이틀 잔 후에 나오면서 그 보증금을 찾고 이러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방값으로 이제, 호텔가의 방값으로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영어로 했어.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놀랬다니까.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를 막 영어로 하고 막 거기서 이제 보증금까지 걸고 막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닥치면 하더라고. 나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어려워하고 막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영어에 막 이렇게 메모리 돼가지고 막 이런 거지. 그냥 닥치니까 그거를 또 제가 막 한 30분 더 떠들어가면서 영어를 했다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고요? 아까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콩그리지도 통하더라고요. 예? 아, 저도 알아요. 왜 두 분? 아, 10년이요? 그죠? 통하죠, 그죠? 바디랭귀지 통하잖아요. 결혼 그렇게 뭐 한국 아주머니들은 그 보면 한국 사람 보면은
커피숍 가가지고 한국말로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숍. 그냥 한국말로 프랑스 카페 같은 데서 한국 아줌마들은 가가지고 아가씨 커피 한잔 줘요. 그럼 줘요. 이거 하나 보고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요. 진짜 3번입니다. 민법도 별거 없습니다. 자꾸 어려워하지 마세요. 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 이거 설명드려야 하구나. 자 정지 조건이라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다.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일단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유동무조건 무효다.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하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다만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을 하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우측에 3번 1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다른 말로 뭐죠?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시험 참 잘 나오죠. 이번 또 나왔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에 인정된다. X죠. 옳은 것은 1번이 나옵니다. 그죠? 2번, 3번. 조건의 반사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므로 3번도 먼저 X죠. 자,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무효여야 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요. 5번 조건 성취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5번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4번부터 좀 쉬었다 할까요? 그죠? 쉬었다가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